등헌경 제5권 문원신 번역으로 213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입니다. 야광약상 미진 원통입니다. 야광보살은 육진원통 가운데 네 번째 야광보살 미진원통입니다. 맛을 가지고 통한 거죠. 야광과 약상 두 법왕자 아울러 회중에 있던 등엄 회상에 등엄의 그 법회에 있었던 500 범천과 더불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의 발밑에 발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야광은 형님이고 약상은 동생이라요.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죠. 법화경에 야광보살 그 본사품에 야광보살이 그 분신했죠.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 것 법화경이 나오죠. 바로 그분이라요. 야광보살하고 약상보살 두 법왕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태자격인 그러한 분들을 법왕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법왕이니까 보살들을 문수 법왕자, 가령 야광 법왕자 모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500범천과 같이 일어나서 말한 거죠. 그러면 502이죠. 여기는 등장 인물이 502입니다. 야광보살하고 약상보살하고 또 범천왕들이 500명이니까 이분들은 다 같이 수행한 근속들이라요. 야광보살은. 저는 무식업으로 세상에 거진 의원이 되어서 어떤 책에는 무량겁이라고 된 데도 있죠. 무량겁. 한량 없는 겁이라고. 무식업으로 비로 실자로 무식업이라고 된 데도 있고 어떤 책에는 한량 없는 겁이라고 말이 똑같죠, 뭐. 한량없는 것 동안 세상에 어진 의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허준같이 동의보감 저술한 그런 유명한 그와 같은 의원이 되어가지고 중국에서는 황제가 가장 처음이죠. 아니, 칠롱. 칠룡시 다음에 황제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의원들이 변자기 화타 모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지요. 입 가운데 이 사바세계에 초목과 금석을 맛보니 사바세계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또는 쇠붙이나 돌 같은 것을 다 약이 식물질 외에도 광물까지도 다 약으로 쓰지요. 명수가 무려 10만 8천이 있습니다. 약의 명칭 숫자가 종류가 10만 8천이나 많은 그약 종류가 있단 말이죠. 약이
많기도 가지요. 동의보감에 나온, 아니, 동의보감이 아니라 본초광목에 나온 것이 한 약한 5천여 종 됩니다. 본초에. 그런데 여기 10만 8천은 굉장히 많은 거죠. 본초라는 것은 그 약성을 말할 때 책 이름이라요. 본초 강목 같은데 약을 언제 채취하고 약의 성질은 어떻고 맛은 어떤데 사람은 어떤 병에 저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그 책이 본초 강목이라요. 본초 강목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명나라 때 이시진이 지은 것이 제일 많고 완전하게 되어 있지요. 현대 의학에서는 몇 가지 안 쓰지 않아요. 몇백 가지 밖에 안 쓰지요. 요즘에 제약에서 하나 모두 현대 양약은 뭐 한 500여 종 이내에서 쓴다거든요. 그리고 본초 강목에 5천여 종이 있더라도 그걸 다 안 쓰잖아요. 약방에서 쓴 것은 불과 뭐 간약방에서 쓴 것 한 200이나 300이나 그 정도에서 쓰지 뭐 다른 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인삼 같은 거 뭐 녹용 같은 거 감초, 당귀, 청궁, 복령 모두 환기 그런 것을 창출, 백출 모두 그런 것을 많이 쓰지 일반 것이 약은 좀 적게 쓰지요. 그와 같은 약이 10만 8천이나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약들을 모두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약의 도가 터졌기 때문에 명칭도 약왕이고 약상이죠. 부처님도 약사 부처님 계시죠. 약사 유리광 부처님. 약의 맛을 여러 가지를 다 안단 말이죠. 쓴 것과 친 것과 식초 조자는 치단 말이죠. 식초는 치지요. 실조자. 짜부란 자. 짜분 거, 싱거운 거, 단 것, 또 매운, 매울 신자. 여기 매운 것은 생강이나 또는 마늘이나 파 같은 것입니다. 그런 등 맛과 아울러 모든 화합과 화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을, 여러 가지 조화를 하는 것을 종합한 것이 화합이죠. 십전 대보탕 하면 십전 대보탕을 열 가지를 같이 이렇게 따르니까 그게 화합입니다. 열 가지 약이 하나의 맛으로 이제 되지요. 따르면은. 화합으로 된 것이 들어 있죠. 여러 가지 같이 넣어가지고. 고추장 담을 때 꼬치만 가지고 못 담죠. 찹쌀을 넣든지 뭐 질금을 넣든지 하는 게 그게 고추장 속의 화합이라 이거. 예? 그 다음에 구생은 바로 채취한 것을 구생이라고 합니다. 구생 번외처럼 선천적으로 그냥 생약제제 생약 그대로를 구생이라고 해요. 변화시키면은 변이가 되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채취해가지고 바로 약 뜯어놓은 거 그것이 구생이에요. 만약에 그걸 볶거나 또는 삶아서 이렇게 말리거나 또한 다른 술에다가 담그거나 그러면 맛이 좀 달라져요. 그럴 경우에는 변입니다. 변이. 변이라는 것은 가공을 하는 거. 가공하지 않는 그 약재는 구생이고 인공으로 이제 가공을 시키는 것이 변이라요.
화합도 사실은 가공을 시킨 거지요. 그러나 이제 화합은 이것저것 같이 이렇게 합치는 것이 화합이고, 변이는 그 약의 맛이 변하게 만듭니다. 감초가 달더라도 태우면 어떻죠? 태우면 맛이 안 달아요. 씁니다. 그런 게 변이라요. 본래의 맛이 다른 맛으로 변해진 거예요. 화합은 변해진 것은 아니죠. 이 약, 저약 같이 조화만 한 것이 화합이고. 그래서 누룩 가지고 술 만들면 그 술맛이 본래 밥맛하고는 다르잖아요. 밥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그 쌀은 변한 거예요. 이 냉과 이 열과 약성이 차가운 거 또는 뜨거운 거, 냉한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저 작설차도 냉한 거예요. 그걸 볶아서 뜨겁게 해서 먹어야 되죠. 열한 것은 인삼 같은 거, 부자 같은 것은 그 약성이 뜨거워요. 냉한 사람은 열한 것을 많이 먹어야 되고, 속이 더운 사람은 냉한 것을 먹어야 이제 조화가 뜨겁죠. 그러니까 속이 더운 사람에게 부자 같은 건잘안 쓰죠. 인삼도 안 쓰고, 인삼 대신 쓰려면 더덕을 쓰죠. 더덕. 더덕은 열하지 않죠. 보통 온하지요. 도라지는 냉합니다. 도라지나 죽순 같은 거 굉장히 냉하거든. 그러니까 더울 때 나오는 거예요. 약성도 알면 좋죠. 우리 일상생활 음식물에도 필요한 거니까.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을 모든 능이 두루 알았더니, 독성이 있는 것, 버섯도 독버섯 먹고는 까다면 죽는 수가 있잖아요. 송이 같은 거, 포구 같은 것은 독이 없지만은, 다른 저 파리가, 파리버섯이나 독버섯 그 파리가 먹으면 죽지요. 그런 것들은 다 독이 있는 거예요. 독사는 독이 있고, 독사 아닌 보통 배에만 독이 별로 없죠. 그렇게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을 모두 능히 다 알았더니, 그러니까 약왕약상 그런 분들이 약에 대해서 잘 알았단 말이에요. 약이니까 미진이죠. 열애를 받들어 삼겨서 맛의 성품이, 맛이랑은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이나 또는 약의 맛들이 말이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빈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에 직한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아니한 것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중도 제일이지만요. 중도 도리를 말했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몸에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난 것도 아니니까 중도 아니요? 중도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미의 원인을 분별하여 맛의 원인을 잘 알아가지고 이로부터 개호하여, 맛의 원인은 어떤 거죠? 미인이 어떤 거요? 미인 한번 알아보세요. 미풍인가 미원인가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미풍이나 미원이나 그것도 만미자 붙여가지고 미원이라고 그랬죠? 의미는 똑같으네. 미인이나 미원이나, 어떤 문자나 원인이라는 문자나. 이로부터 개호하여. 미인을 분별해서 알았단 말은 미인이 미성이요. 미성이 바로 미인하뇨. 공유도 아니고 몸과 마음에 직한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난 것도 아닌 것이 바로 미인이라요. 미인 그 자체는 그야말로 불가설이지. 불가설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라요. 열애장 요진여성이요. 모든 그
야급 맛도 미성이나 미인이나 같은 말이요. 글자를 달리 해놓으니까 혼동하죠. 모든 맛들이 뭐 산함 신감 고 여러 가지 그런 화한미, 구생미, 변이미, 냉미, 열미, 동미, 무동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본래는 열애장 묘진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인이요. 열애장 묘진여성인 줄을 알아가지고 이로부터 개화하여 그로부터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 열애께서 저의 권계를 인증하기를 야광 약상 두 보살 이름이라고 인증을 가사. 권계란 말은 형제가 아니뇨. 막군자는 형이고 계자는 동생계자요. 권계나 형제나 같은 말이요. 야광은 형이 되고 약상은 동생이기 때문에 저희 형제를 야광보살이라 약상보살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가를 가셨다만 부처님으로 붙어서 인증받은 이름이라요. 그래 지금 회중에 법왕자가 되었나이다. 지금 이 능엄 회중에서도 법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위로 인하여 강명하여 강명은 깨달아 밝아져서 지위가 보살에 올랐단 말이야. 야광보살, 약상보살 보살의 경지에 올랐단 말이죠. 5권 21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문어신 번역으로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미인이 가장 최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광 약상은 미진원통이다 말이죠. 미진원통이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제5는 촉진원통이죠.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하니까 이건 발타바라고 제6은 법진원통 가섭이죠. 바하 가섭 빨리 쓰려니까 한 획을 빼먹거든요. 원통이 쉽죠. 술술 모두 다 원통을 하잖아요. 원통을 못하면 원통하지. 이런 분들은 원통을 쉽게 모두 하잖아요. 발타바라, 발타바라는 현수라 번역하기도 하고 현호라 번역하기도 하지요. 중생을 보호한다는 뜻이요. 발타바라가 범어요. 머리 숫자가 아니고 지킨 숫자요. 두 가지로 번역해요. 같죠? 현수나 현우나 뭐 뜻은 같잖아요. 중생들을 착한 마음으로 어진 마음으로 중생을 잘 보호한다는 뜻이다요. 보살이었네나? 발타바라도 보살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타바라의 촉진원통이요. 발타바라가 아울러 그 동반 16계사로 더불어 계사란 보살을 별명하뇨. 보살을 계사라고도 번역하죠. 마음이 열린 깨달은 강유정 보리살타. 보리란 말이 개자 뜻하뇨. 같은 동반 16 보살과 더불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여기도 이제 17명이 등장이죠. 발타바라까지 하면 17명이죠. 25명이 아니에요. 한 몇백 명 넘어요. 아까 것이 저 야광 약상만 해도 502사람인데 여기만 해도 17이나 되고 그러니까 25원통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 명 되어요. 근 1000명 되어요. 그 차례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팔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희들이 먼저 유망 부처님께 법을 듣고 출가를 하여 유망불은 굉장히 먼저 아니요 옛날 것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유망불이 가장 먼저라고 나오지고 유망 부처님 그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 부처님 때 출가를 해서 발타바라가 욕성할 때 예를 따라서 욕실에 들어가다가 욕성이란 말은 스님들이 모욕할 때 스님들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삭발 목욕할 때 한목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따라서 스님들과 또 같이 같은 그 스님들 동료를 따라서 실에 들어가다가 실이란 말은 욕실입니다. 욕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득 수인이 아까는 야광은 미인을 알았지만은 이분은 이제 촉인을 알죠? 촉인이 이제 물에서 목욕할 때 물이 신체 몸에 부딪히는 하나 촉진하뇨? 그래서 물은인이 이미 먼지 때를 찢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람 신체를 몸을 씻는 것도 아니라 말이야.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때를 씻든지 몸을 씻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무릎 원인 자체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아까 저우의 마스 원인이 빈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그 말과 같지요다. 그래가지고 중간이 안연하여 그 중간이 안연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렵죠. 중간이 안연하단 말이에요. 중간이 안연이란 말은 이 중간은 아까 말한 물과 또한 자기 신체 그 중간이라요. 물이 몸에 부딪히죠.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중간이라고 하면은 근진은 두 가지죠. 근진, 중간. 몸은 근이 되고 친근. 진은 촉진 바로 물이고 그래서 중간이 안연하다. 안연이란 말은 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것을 자제한 것이죠. 편안한 것은 자제한 거죠. 저절로 있는. 안좌 여시 국토해 치명 비로 잔업을 하듯이. 안연이라는 것은 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편안한
본래 모습이 안연이죠. 약찬계 이런 게 나오죠. 안좌여시 국토에 치명피로 잔아버리라. 부처불 따로 붙어야 되겠네. 안좌여시 국토에 이와 같은 국토 바다에 편안히 앉아 있었어요. 그걸 비로자라 부처님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음계에서는 비로자나라도 하지요. 비로자나나 석가모니나 같아요.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이 화장세계의 모든 국토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그대로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와 같은 안자와 같이 안연이란 말이죠. 안연이란 말은 자제라는 뜻과 같고 안전한 말과 같아요. 변동이 없는 거죠. 내나 그대로를 가리킨 거요. 본래 그대로를 안연이라고도 하고 자제한 모양이라 아니다.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뭐 다른 사고가 연고가 없는 거죠. 사고 없음 군인들 것이 사고 없다고 하듯이 그대로가 안연이라요. 정맥소에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했죠. 저기 미진같이 본다면, 미진같이 본다면 중간이 안연이라는 말 자체는 예를 들면 먼지를 때를 물 자체가 물의 자생이 때를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 안연이라는 그 말은 그렇다 해서 먼지를 때를 씻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지 않는 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중간 안연이죠. 저 위에 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중도를 말한 표현으로 보아야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득 우소유나 있는 바가 없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촉진 자체가 본래 없는 게거든. 무색생양 미촉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성진이나 미진이나 또는 저 위에서 뭐요 색진이나 전부 다 본래가 없는 거요. 여기서 촉진도 없는 거라요. 본래 공한 자리죠. 공열의 장. 그래서 있는 바가 없는 그런 도리를 공한 마음이 긴 자리, 진공의 도리, 아공, 법공 그런 공한 것을 얻은 거지요. 그렇지만은 숙습을 잊어버리지 못하다가 그렇게 깨치기는 깨쳤지만은 버릇이 좀 번외의 그 숙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타바라는 바로 상불경 보살 나오죠. 상불경이라고 법화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상불경 보살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대를 없인 이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대를 존중한 존경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성불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늘 하고 다니면서 사부대중한테 얻어 맞았잖아요. 너한테 뭐 성불 수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구타를 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꼴을 당한 상불경 보살 때 바로 증상만이라요. 이분이 그때 증상만 비구 비구니 뭐 사부들이 상불경을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구타하거나 막 무시하고 멸시를 했죠. 수모를 죽었죠. 네, 증상만인 발타바라가 바로 그런 종류라요. 발타바라는 저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때 증상만으로 증상만인 한 종류라 말이죠. 증상만을 했던 상불경 보살한테도 함부로 대들고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만 그런 숙습 번뇌가 남아가지고 번뇌를 잊어버리지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유망 부처님 때 진리를 보았는데 그래도 번뇌를 제대로 제거를 못하고 번뇌가 그대로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불경 보살하뇨? 지금 이에 금시에 와서 부처님으로부터 출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결국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욕하고 했던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라한 도를 이룬 사람이라요. 부처님으로부터 출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출가를 해서 지금 무학을 얻었나이다. 하여금 영자입니까? 언자요? 하여금 영자요? 이재금자요? 이재금자. 이재금자요? 이 책에는 하여금 영자로. 예? 금득 무학이라? 예. 정맥수에서는 이재금자가 하여금 영자로 되었어요. 하여금 무학을 얻게 했다. 그래도 말은 통하지요.